안녕하세요. 가오닐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경원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 구축을 주로 주력 상품인 화장품으로 제품 체험을 통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바꾼다는 게참 어려워요. 그래서 화장품을 참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요 하는 것도 어렵고 제품 체험 해드릴게요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근데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왜? 애터미니까. 자, 먼저 화장을 지우면서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장품은 물과 오일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장을 지울 때는 꼭 오일 성분으로 지워야 해요. 가끔 보면 폼클렌저로 화장을 지우는 분들이 있는데 폼클렌저는 말 그대로 세안이지 화장품을 지워주진 않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디클렌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이렇게 짜가지고요. 자, 손바닥에 놓고 손바닥의 온도에 손의 온도로 이렇게 녹여주세요. 녹여서 얼굴에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자, 부드럽게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건데, 이 마사지 하는 동안에 이 디클렌저 입자가 피지와 메이크업 잔여물을 피부에서 이제 케어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사지 하는 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보통 이 목선부터 풀거든요. 목에 보면 림프가 있잖아요. 림프를 먼저 좀 풀고 이 림프를 풀고 안 풀고의 차이가 많이 좀 커요. 림프를 먼저 풀고 보통 저는 한 6번씩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서 턱선 셋, 넷, 다섯, 6번 보통 하고 그 다음 여기 턱선 그다음에 코 밑에, 그래서 위아래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팔자주름을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해서 팔자주름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돌리고 그다음에 자, 볼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자, 옆에부터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모공을 열기 위해서 그래요. 모공을 열어야 이 디클렌저 입자가 피지와 메이크업 잔여물을 케어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자, 손을 펴서 코 그다음에 코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눈 주위를 크게 눈이 닿지 않게 셀프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그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옆으로 가서 해주고 다시 와요. 보통 이제 이마에 주름을 보면 두피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두피가 벌써 약해졌으면 이 두피가 처지면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반복. 근데 이제 해보면 그동안에 디클렌저를 제대로 안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게 디클렌저를 제대로 안 하셨던 분들은 디클렌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울긋불긋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울긋불긋 올라오신 분들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좋으실 거고, 아, 나는 이거 마사지 하는 거좀 어려워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애터미에 보면 이게 스킨 부스터가 있어요.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온열 기능이 있거든요. 이 주황색 기능, 이 주황색 온열 기능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디클렌저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해주시면 지금 마사지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 스킨 부스터는 폼 클렌저 할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저건 기계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자, 케어 후에 미온수나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애크미에 있는 대다수의 인기 상품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류이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하고 콜마의 기술이 들어가고 또 연구소 기업 1호인 콜마 B&H가 만들고 영구독점 애터미가 유통을 해요. 이 정도의 기술이면 믿을만 하지 않나요? 자, 이제 폼클렌저로 세안을 할 건데 특히나 폼클렌저는 3일 동안 모터에 넣고 돌려서 물과 거품을 빼가지고 솔리드한 상태, 뭐, 꽉찬 고체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요. 조금만 양을 써도 풍부한 거품이 나거든요? 자, 어느 정도만 쓰면 되냐면, 저는 요 정도만 써요. 이 정도에 물을 묻혀서 이 거품을 내거든요? 거품을 내서 이렇게 바릅니다. 이 여드름성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 거품력이 모공 속에 이제 피지를 케어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드름이 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형태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곪아서 여드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20대 외국 분들 좀 많이 만나러 다녀봤었는데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처럼 올라와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라놓고 한 5분 정도 뒀어요. 두고 세안 후에 그냥 카밍 토너하고 솔루션만 발라줬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바로 한번 만에. 사실은 지금 제가 그 고운 파트너가 폼 클렌저 때문에 나온 파트너예요. 아, 어느 날 여드름이 너무 심한 대학생이 있는데 내려와 주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분이 제품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해본 것도 아닌데 아, 서울에서 다른 분이 제품 체험하는 걸 옆에서 보셨거든요. 근데 이 여드름이 심한 학생을 보니까 애터미의 그 폼클렌저가 생각이 났대요. 이 언니가 이 학생의 여드름이 심한 걸 보니까 당신 아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가 딴게한거 없어요. 그 학생한테도 이폼 클렌저 이렇게 발라놓고 케어해준다며요. 그냥 그 아크릴 클리어 있죠. 아크릴 클리어에 거기 토너하고 솔루션 그거 해줬는데요. 진짜 그 자리에서 단한 번만에 여드름 피부가 진짜 그 자리에서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니까 그 학생이 뭐라 하냐면, 아니 이 제품을 어떻게 쓸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뭐 가입시켜야겠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학생이 물어보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앱 깔아주고 본인대로 그냥 회원 가입을 하라고 했어요. 왜요? 애터미는 온라인 몰이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쿠땡이나 지땡땡처럼 회원 가입해서 그 아이디로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시켜 쓰잖아요. 근데 저희 애터미 물도 똑같거든요. 네이마트 오픈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시켜 쓰는 그런 일이잖아요. 아, 여러분도 그렇게 한 건데 뭐 어렵나요?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진짜 여드름이 많이 좋아져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애터미를 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공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고 있어요. 애터미 제품 때문에. 사실 이폼 클렌저 하나로 제가 그런 사업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폼 클렌저도 닦아내겠습니다. 자, 이제 필링젤을 할 건데요. 피부에는 턴오브 주기가 있어요. 턴오브 주기가 있는데, 이 턴오브 주기는 노화된 각질을 떨어지고 나서 피부가 다시 재생하는 주기거든요. 보통 이게 28일 주기더라고요. 근데 이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필링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부에 그 턴오브 주기를 앞당겨가지고 피부에 순환도 돕고 각질 관리를 해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그 각질 제거제는 스크럽제가 들어있어요. 그 스크럽제는 뭐냐? 미세한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피부가 좀 상처가 나고 이게 물로 닦아내서 뭐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게 환경 오염이 돼요. 근데 애터미의 필링젤은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인 윌로우 박도 들어있고 느릅나무 껍질 추출물인 느릅나무 껍질 추출물 등이 들어있어서 환경 오염도 안 되고. 자, 사용 방법은요. 폼 클렌저 세안 후에 물기를 이렇게 다 없앤 다음에, 자, 손바닥이나 얼굴에 적당량을 고르게 펴 바른 후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펴 바른 후에요. 1분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두신 다음에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마사지하는 동안에 필린 성분의 그 피부 노폐물하고 각질들이 흡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애터미의 필링젤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얘가 아하와 바하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아하는 뭐냐면 각질 제거. 바하는 피부 재생.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보면 그 피부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필링하러 피부과를 가시더라고요. 몇십만 원씩 주고,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근데
그 피부과까지 가시면, 피부가 정말 얇아지면서 다 상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면 필요가 없지요. 이 필링젤 얼마냐? 8,000원이에요. 8,000원 갖고 한 20번을 하실걸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 좋은 애터미의 필링젤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얼굴에 그 타올 있죠, 타올. 타올 갖다 각질 제거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율무껍질, 뭐, 황설탕, 이런 거 갖다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피부 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애터미 필링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마사지하는 동안에 이 불필요한 각질층을 케어해서 이 스킨케어 단계의 미용 성분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과 수용성 보습 성분이 피부결 케어를 해주고 또 앙귤 껍질 추출물이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줘요. 근데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한 번이라 두번 정도. 지성 피부는 조금 뭐 매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워낙 각질 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각질이 없어요. 자, 이제 필링젤을 맞춘 후에 피부 마스크팩을 할 건데, 제가 이제, 기초를 바를 거예요. 기초 단계를 바른 다음에 이제 피부 마스크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제가 영양크림만 빼고 다 바를 거예요. 자, 영양크림을 빼는 이유는요, 영양크림이 하는 일이 수분과 영양 등 유효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피부 보호막을 형성시키기 때문에요, 이 피부 마스크팩에 있는 그 영양 성분이 안 들어갈 수 있어서 아이크림까지만 바르고 피로픽을 바를게요. 자, 이제 토너. 앰플 바르고, 그 다음에 세럼. 그다음에 로션. 그다음에 아이크림. 보셔서 너무 건조하시거나 너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처음에 무조건 앱솔루트보다는 그냥 처음엔 더팸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더팸으로 하셔가지고 처음에 기초 단계를 조금 피부를 좀 탄탄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피로팩을 바를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 피로팩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제가 모공이 굉장히 넓었었는데, 정말 모공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 피로팩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딥클렌저, 폼클렌저예요. 모공 안을 깨끗하게 해줘야만 이게 영양분이 들어가서 모공을 조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로팩을 저는 보통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냥 솔 갖다 하셔도 되는데, 보통 집에 이런 솔들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할게요. 그래서 또 고객들 이거 발라주실 때좀 주의하셔야 될 건, 예, 제품 체험해드릴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얼굴에 열이 많으신 분이 있고 열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 팩이 잘안 말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팩을 좀 얇게 바르시는 게 좋고요. 열이 좀잘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두껍게 바르셔도 잘 말라요. 그리고 뭐또 그분이 잘안 마르는 분 같은데 시간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뭐 종이 시트팩 있죠? 그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 팩제가 피부에 밀착되면서 그 표피층이 순간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피부 표면에 불필요한 각질을 흡착하고 표피층이 이완되면서 또 영양 성분이 흡수돼서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주고 순간적으로 열렸던 모공이 팩제가 건조되면서 탱탱하고 또 매끄러운 피부가 돼요. 여기 보면 자수정 가루가 모공 관리를 해주고 병풀 추출물이 지친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주고 옷 파우더가 그 피부톤을 케어해 주거든요. 여러분 뭐 자수정 가루 사실 수 있어요? 아니 병풀 추출물 따로 사실 수 있나요? 옷 파우더 사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팩도 8,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 싸지 않아요? 그냥 이 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마를 동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팩이 다 말랐는데요. 자, 팩을 떼볼게요. 팩을 뗄 때도 밑에부터 위로. 위에서 아래에 떼면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잘안 마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른 티슈로 떼내시거나, 티슈에 토너를 조금 묻혀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마무리는 이제 토너하고 영양크림을 바를 건데요. 바를게요. 자, 애터미 사업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 쓰고 좋아졌냐고. 그러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니, 나 지금까지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뭐 쓰고 좋아졌어? 그러면,
아, 너니까 가르쳐 줄게. 애터미 제품 쓰고 좋아진 거야. 싸고 좋아. 아, 다단계라 싸고 좋은 거야. 가입해서 너도 시켰어. 그리고 너도 쓰고 좋아져가지고 누군가 물어보면 너도 당당하게 이야기해. 그리고 소개시켜줘. 애터미 쓰고 좋아졌는데 너도 가입해서 쓰고 또 너도 좋아졌다고 뭔가 소개시켜 달라 하면 애터미라고 소개시켜 달라 하세요. 그게 저희 일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 팩 마르고 바르고 나서 마르는 시간에 제가 보통 회사 소개나 마케팅 플랜을 이제 짧게 설명하거든요. 그거는 세 번째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